네, 오늘은 오디오 인드림 AVP670이라는 기본 6채널 파워 앰프, 하지만 리모컨으로 볼륨 조절이 되고 소스 입력도 A와 B조 두 가지를 지원하는 앰프이기 때문에 인트앰프의 개념으로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앰프라서 소개를 한번 해봅니다. 오디오 인드림이 이제 국산 공제 제품들을 많이 만들었던 그런 브랜드라고 할까요? 그런 제품인데 지금은 뭐 자취를 감춘 지 사용을 접은 지 오래됐는데 각각의 요런 제품들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서 지금 중고가가 10만 원도 하지 않거든요. 근데 꽤나 쓸모가 있고 좋아요. 이게 뭐랄까, 이 앰프가 멀티채널 앰프다 보니까 음질이 뭐 대단히 좋은 앰프 쪽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만 상당히 편리하달까요? 일단 AV 리시버 중저가형 쓰시는 분들 파워앰프로서 붙였을 때에도 상당히 효과적이고요. 또 그런 사용성이 떨어졌을 때 그냥 2채널 앰프로 사용을 해도 되는데, 보시면은 이제 1, 2채널을 저렇게 BTL로 묶을 수 있는, 2, 3채널도 BTL로 묶는다던가, 이런 류의 기능들을 제공해서, 뭐, 일단 기본 디폴트 출력이 뭐, 사양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, 뭐, 대략 뭐, 80W였다. 그러면 BTL로 묶었을 때 120W 이상이 이제 나오게 되는, 그래서, 브릿지 모드로서 동작하는 기능들도 제공이 되고 있고, 기본적으로 총 3조의 스피커를 인트앰프, 멀티채널 앰프로서 사용하는 것 떠나서, 2채널 앰프로 썼을 때 BTL로 묶어서, 2개의 채널, 최대 3개 채널까지 쓸 수가 있고, 스피커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은, 최대 3조의 스피커를 연결을 해서, 이렇게 입력단만 이렇게 편하게 변경을 해서 쓸 수가 있고, 기본적으로 이렇게 마스터 방식에서는 이렇게 3개 채널, 6개 채널의 볼륨이 웃겨져서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되는데, 1, 2 채널에 대한 볼륨만 따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, 이런 식으로.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, 예를 들어서, 3, 4 쪽에서 볼륨은 이제 안 넣는 거죠. 그리고 5, 6 쪽에 대한 볼륨은 또, 제가 입력단을 지금 잘못 눌러서 변경을 했고요. 네, 이런 식으로 0으로 만들어 놓고. 리모컨으로 이렇게 그냥 간편하게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냥 사용을 하면 되는 그런 앰프가 될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기능적으로 좀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앰프가 뭐 9만 원, 8만 원 이런 형태로서 중고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고성능 앰프라기보다는 다기능 앰프로서의 가치가 상당히 우수하고 리모컨도 이쁜 리모컨은 아닙니다만, 전원부터 볼륨, 입력 선택, A와 B조 두 가지 바꿀 수 있고, 뮤트 할수 있고, 디스플레이도 뭐 끄거나 켤 수가 있고요. 이렇게. 볼륨을 개별로 조절할 수 있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기능들을 통해서, 일단 뭐 거의 중국산 최저가형 앰프들과 비슷한 금액대를 가지고 있는데, 물론 뭐 DAC가 내장이 돼 있다거나 이렇진 않습니다만 그런 부가적인 부분들 뭐 직접 물려도 되고 프리 물려도 되고 프로세서 물려도 되고 AV 리시버 물려도 되고 그냥 혼자 단독으로 사용을 해도 되고 뭐 이러한 저러한 다양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큰 메리트이고 앰프 성능만으로 봤을 때에도 중국산 D클래스 앰프보다는 분명히 더 좋은 D클래스 앰프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저가형 D클래스 앰프는 나쁜 거예요. 굉장히 고가의 D클래스 앰프는 좋은 성능을 나타냅니다. 근본적으로. 네, 이 앰프도 고급 앰프는 아니지만, 그래도 중급? 초급은 확실히 넘어서는 수준의 레벨에서 사운드까지는 충분히 내주는 기종이기 때문에, 저렴하게, 부피가 약간 크다는 거, 무게도 좀 나갑니다. 거의 한 15kg, 20kg 정도까지 약간 묵직한 형태에 해당하는 그런 앰프, 20kg 정도는 될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, 그러한 부분이 불편하지 않다면, 이런 앰프는 참, 저렴한 좋은 앰프들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. 다만 릴레이가 좀 많이 쓰이는 기종이 되기 때문에 릴레이 노후 같은 거 정도는 향후에는 좀 교체를 해서 대응하는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오랫동안 쓸수 있고 혹여라도 1, 2채널의 앰프가 고장이 났다고 해도 3, 4채널, 5, 6채널 또 4개의 출력이 여전히 유효하게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 이렇게 쓰게 되면 2채널 앰프로서는 뭐한 개의 앰프가 아니라 두 개, 세 개의 앰프로서 동작하는 앰프로 사용을 할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괜찮지 않나. 참 가성비 정말 최강자 중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양도를 하기 전에 제가 영상을 한번 남기게 되었습니다.